대구 성불사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촉 법요식을 봉행하면서 신행숙이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불사 신도들이 직접 일상에서 부처님을 접하며 느꼈던 이야기를 4부 대중과 함께 공유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뜻깊게 맞았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많이 어두우니까 분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날을 한번 되새겨 보고 또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냐.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한번 알아보라는 뜻을. 법요식은 삼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관욕, 신임 임원진 임명장 수여, 봉행사, 축사,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